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면서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오늘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차주입니다. 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은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됩니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는 차량입니다. BCT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한 3천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되어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었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은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은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상당히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들어 있고 신념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운송 거부 사태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민노총 산하 노동자가 아니고 그들은 노동 귀족이고 따로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라면서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깔고 한 발언이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힘이 실려 있고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지만은 그거는 민노총은 지난 8월 13일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하수기관인 조선 무슨 직업총동맹과 손을 잡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한민국 적화 공작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닌가, 대행하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짓을 하고 있는 민노총입니다. 이 민노총이 노동자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들어 가지고 김정은을 돕기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보수한 문제에 딱 한정시켜 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리를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주 확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불편이 있더라도, 불법에 의한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그 사이에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그 불법을 진압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참아줘야 한다. 고통을 참아주고 혼란을 참아주고 무엇보다도 민노총, 민주당, MBC 이런 선동기관의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취임하자마자 항공 관제사들 한만 몇천 명이 파업하니까 몇 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더구나 전원 파면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까지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군이 가지고 있는 병력, 관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항을 작동시켰고, 1980년대에 그 비슷한 시기에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탄광노조와 근 1년을 끊은 대결 끝에 탄광노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굴복시키면으로써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가 시작한 이런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를 이끌고 그게 그 힘으로 결국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렸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화물연대의 불법 행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오늘의 조치가 아마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